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반사, 물결 효과입니다. 무료 액션, 리플렉션을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환상적인 물반사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숲속의 사슴을 물을 마시러 온 사슴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리플렉션은 파노스 FX에서 만든 포토샵 무료 액션입니다. 설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설치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더보기에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리플렉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일을 확인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돼요. 클릭을 합니다. 리플렉션 액션을 다운받아요.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면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잘라내기 해서 별도의 폴더에 따로 저장을 합니다. 압축을 풀어요. 액션 파일과 이미지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액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액션이 설치가 돼요. 이 두 개의 파일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미지예요. 뉴스레터 구독을 원치 않는 분들은 또 다른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도비 익스체인지에서 직접 다운받는 겁니다. 더보기에 어도비 익스체인지 링크를 클릭합니다. 설치를 할게요. 메시지가 뜹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인증을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면 액션 파일과 이미지 파일 두 개가 있어요. 포토샵을 실행시키고 액션 패널에 가시면 리플렉션 액션이 추가되어 있어요. 액션 패널은 윈도우 메뉴에 있습니다. 리플렉션 액션이 없다면 우측 햄버거 메뉴에서 로드 액션 하시면 돼요. 리플렉션 액션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한 물반사를 시작할게요.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 중에 맵 1번은 큰 물결을 만들고 맵 2번은 잔 물결을 만들 수 있어요. 고층 건물과 바닷물이 보이시죠? 얼음 조각들을 없애볼게요. 불필요한 곳을 크롭합니다. 단축키는 C. 크롭 영역을 설정하고 엔터. 액션, 워터 리플렉션을 선택하고 플레이 버튼 클릭. 팝업이 뜨면 Continue. 이미지 맵 1번을 불러옵니다. OK. 이미지 맵 2번을 불러옵니다. OK. 결과물은 리플렉션 표면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레이어별로 나뉘어 있어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고층 아파트와 호수 이미지가 있어요. 아래쪽에 물표면을 좀 더 산뜻하게 해볼게요. 불필요한 부분을 크롭으로 잘라냅니다. 액션, 워터 리플렉션, 플레이 버튼 클릭. 맵 1번과 2번을 불러옵니다. 물반사가 깔끔해졌어요. 참 쉽죠? 중국 상해 이미지입니다. 앞쪽에 건물들이 장면을 가리고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을 크롭. 액션, 완벽하진 않지만 물반사가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물이 아예 없는 곳에 물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숲속에 사슴이 있어요. 수평면 위치를 정하고 크롭을 합니다. 액션, 워터 리플렉션, 플레이 버튼 클릭. 물을 마시러 온 사슴으로 바뀌었네요. 참 쉽죠? 어두운 사진도 가능해요. 늑대 두 마리가 있네요. 워터 리플렉션을 적용.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인물이 포함된 사진은 좀 까다로워요. 앞서 했던 방법대로 하면 결과물이 어색해요. 리플렉션 액션은 이미지 아래쪽을 기준으로 반사를 시킵니다. 반사가 되는 수평면이 한 개라서 어색한 겁니다. 인물을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인물이 반사되는 부분과 뒤편에서 수평면이 반사되는 영역을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룰러와 스냅 기능을 켭니다. 여성 뒷부분의 수평면 위치를 잡아요. 그리고 여성이 물에 잠길 위치도 잡습니다. 레이어를 두 개 복제해요. Ctrl J. 첫 번째 레이어는 사람만 남기고 배경을 지울 거예요. 대충 눕기를 따면 됩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컷아웃 됐네요. Add 레이어 마스크. 두 번째 레이어는 사람을 지울 겁니다. 라쏘 툴로 사람 가장자리보다 조금 더 크게 선택을 합니다. Edit Content Aware Fill 내용 인식 채우기인데요. 사진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초록색 부분의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선택한 영역을 채워 넣는 거예요. 사람이 대충 없어졌습니다. OK, Ctrl D 두 개의 레이어를 머지합니다. Ctrl E 원본, 배경, 사람 세 개의 레이어가 생성되었어요. 도큐먼트를 복제해 볼게요. 이미지, Duplicate 처음엔 뒤쪽 배경을 리플렉션 하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나머지 레이어는 모두 지워져요. 이제 뒤쪽 수평면을 기준으로 크롭을 합니다. 액션, 워터 리플렉션, 플레이 버튼 클릭. 여기 어색한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래쪽으로 리플렉션 된 것만 사용할 거예요. 좋습니다. 원본으로 돌아가서 맨 아래 레이어에 있던 오리지널 레이어를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새로 만들어진 도큐먼트 쪽으로 복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우측 대괄호 맨 위쪽으로 보내고 수평면까지 선택을 한 다음 딜리트. 아까 어색했던 부분을 덮어버렸어요. 원본에서 이번에는 사람을 가져옵니다.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사람이 리플렉션 되는 위치를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사람을 복제 상하 반전을 해요. 리플렉션 위치로 보내줍니다. 마스크에서 우클릭 Apply Layer Mask 선택 필터 Distort Displace 선택 아까 맵 1번을 선택해 줍니다. 반전된 이미지가 물결 효과로 바뀌었어요. 겹친 부분을 살짝 지워줄게요. 오늘 소개드린 Water Reflection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시면 여성의 뒤편에 수평면이 있고 여성이 위치한 곳에서 인물 리플렉션이 한 번 더 적용됐어요. 보통은 채도를 조금 줄여서 사용합니다. 사실적인 물 반사가 완성됐어요. 이제 여러분은 무료 액션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퀄리티 높은 물 반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 빠삐였습니다.